주말 동안 한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특히 경남 합천, 창녕, 밀양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더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16도, 진주는 1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밀양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한낮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단 자외선 지수도 높고 오존농도 역시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악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산에 오르시기에 문제 없겠습니다. 현재 덕유산 16도, 무악산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황매산 19도, 지리산 천왕봉은 12도가 전망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부터는 이렇게 흐린 하늘 모습 보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낮에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함안 31도, 의령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거창 10도, 사천은 13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산청 30도, 거창도 30도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풀리겠습니다. 단 비가 그친 후 또다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